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위키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매년 4월 1일 만우절마다 독특하고 재미있는 만우절 장난을 치는 문화가 있는데요. 새로운 만우절 몬스터들이나 무수히 많은 무한의 월드, 고전게임처럼 만들어진 초창기 마인크래프트 같은 여러가지 장난들이 있었죠. 물론 만우절 장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년 새로운 콘텐츠가 공개됨에 따라 만우절만 기다리는 마인크래프트 유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2021년 만우절에도 상당히 신선한 콘텐츠가 공개되었는데요. 올해는 마인크래프트가 어떤 신기한 장난을 쳤을지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함께 보실까요? 혹시 여러분은 스크린 세이버, 즉 화면 보호기를 알고 계신가요? 모니터의 변색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을 보호해주는 기능인데요. 물론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잘 사용되진 않는 기능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컴퓨터가 사용하던 기능이었죠. 특히 윈도우 95에 들어있던 3D 미로라는 화면 보호기는 당시 존재하던 웬만한 게임들보다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엔 마인크래프트가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다 과부하가 걸린 건지 미래가 아닌 과거로 유저들을 보내버렸는데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버전 화면 보호기를 공개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마인크래프트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먼저 알아보죠. 이 영상의 설명에 나와있는 링크를 들어가 데스크톱용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스크린 세이버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을 풀면 발광오징어 아이콘에 마인크래프트 플러스가 나옵니다. 더블클릭하면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으며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누르면 꺼집니다. 또한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후 설치를 누르면 실제 화면 보호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치하기는 싫고 그냥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운로드 아래 있는 브라우저 실행을 누른 뒤 전체 화면과 청화면 중 선택하면 화면 보호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17 스냅샷에 등장하거나 스냅샷에서 수정된 블록, 아이템도 등장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화면 보호기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화면 중앙에서 무작위 아이템이 튀어나오며 화면이 회전하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이 사라지는데요. 게임에서 버려진 아이템이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지만 약간 느린 느낌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어디선가 많이 본 색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윈도우의 색상인데요. 이 네 가지 색상의 발자국이 무작위로 이동하는 특이한 화면 보호기입니다. 액체로 꽉 채워진 느낌의 화면 보호기입니다. 물뿐 아니라 용암 버전도 있습니다. 크리퍼의 얼굴이 다가오는 입체감을 주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무수한 공간에 무수히 많은 크리퍼라니 상당히 끔찍한데요. 화면 보호기에서는 터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화면 외부에서 튀어나와 통통 튀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단순히 튀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이동한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두면 언젠가는 화면을 모두 채울 것 같네요.
마인크래프트 블록이 3D로 회전하면서 회전할 때마다 텍스처가 바뀌는 멍때리고 보기 좋은 화면 보호기입니다. 1.17에 새로 추가될 예정인 발광 오징어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수영하는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오징어들의 속도가 각자 달라서 어떤 오징어는 아주 빠르고 어떤 오징어는 아주 느린데요. 보는 재미가 있네요. 1.13, 1.14, 1.15, 1.16의 타이틀에 존재하는 파노라마 인게임 사진이 화면 보호기로 등장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키면 늘 보던 화면이라 상당히 반가운 느낌을 주는데요. 사진이라서 움직이진 않으며 조금 어지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텍스처가 화면을 떠다니며 벽에 부딪히면 튀어나오고 다른 텍스처로 변경되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화면 보호기의 패러디 같은데요. 블록이 모서리에 정확하게 부딪힐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떠다니는 텍스처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벽에 부딪히면 다른 텍스처로 변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튀는 아이템처럼 이동한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블록들의 텍스처들이 모여있고 카메라가 어지럽게 움직이며 블록들을 관찰합니다. 계속 보면 머리가 참 어지러운 느낌이 듭니다. 가끔 특별한 블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크리퍼 얼굴 블록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 크리퍼 얼굴이 들어있는 블록들은 몇 가지 존재하지만 아예 크리퍼 얼굴로 만들어진 블록은 없는데요. 만우절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이스터에그인 것 같네요. 다른 화면 보호기에도 아주 가끔씩 등장합니다. 잔디가 흙으로 점점 퍼지는 화면 보호기입니다. 뭔가 기분 좋아지는 영상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 잔디가 퍼지면 화면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과연 화면을 잔디로 모두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네요. 또한 이번 만우절 콘텐츠에는 몇 가지 이스터에그들이 존재하는데요.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려고 하면 F12를 눌러 볼 수 있는 브라우저 콘솔에 여러 가지 텍스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타이틀에 존재하는 노란 스플래시 텍스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또한 마인크래프트 플러스 파일을 오른쪽 클릭 후 구성을 누르면 특정 메시지가 출력되고 화면 보호기가 꺼지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블루키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마인크래프트의 만우절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듯하네요. 그래도 화면 보호기가 등장함에 따라 어린 시절 기억도 떠오르기도 하고 멍때리기 좋은 영상도 구했네요. 여러분들도 직접 이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며 숨겨진 요소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